안녕하십니까? 기본서 566페이지 한 편 보세요. 이번 시간부터 임대차죠. 자, 임대차는 이제 우리 민법의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민사특별법 빼놓고 민법이에요. 자,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인은 물건의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면서 낙성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성계약이니까 특별한 형식 절차 필요 없다는 얘기고, 분류식 계약이죠. 낙성계약이니까 합의만 가지고 성립한다. 사용수익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약정과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정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런 거고요. 분류식 계약이니까 형식과 절차 같은 거 특별히 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유상계약이니까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그럼 유상계약에 따라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임대인의 담보 책임과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여기서 나올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니까 상호 간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동시이행도 이거 매매에서 보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뭘 봐야 되느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간에 권리 의무가 하나 생기는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임대인의 권리는 또 임대인의 의무는 어떤 게 있고, 임차인의 권리는 어떤 게 있고, 임차인의 의무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상호 서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의무가 되는 거고,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임차인 권리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임차인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임차권이죠. 임차권.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고요. 그럼 임차인의 의무는 뭐냐? 임차인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차임의 지급 의무가 있어요. 차임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목적물을 관리하다가 목적물을 반환 의무가 있죠.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다. 이 목적물 반환할 때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최초에 임대차했던 그대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자, 이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였었어요. 자, 책을 가지고 얼른 볼게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하게 사용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거기 의의와 성질이 이게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면서 낙성계약이다. 자, 그거 갖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임차권 이거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채권이다 보니까 임차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생겼는데, 민법에도, 민법 자체 가지고도 임차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다시 한번 가정을 하고, 자, 임대차가 존속 중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그럼 채권 채무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권리 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러한 권리를 또는 이러한 의무를 갑에게만 부담하면 되는 거지 병에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의무도 병에게 부담하지 않겠지만 권리도 병에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 갑은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하고 법률 관계가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 대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임차권, 즉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대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임차권 자체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요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차지권의 대항력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지권의 대항력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을 좀 우리말로 바꿔주면 좋을 텐데 이 차지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 임차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다라고 하는 건 토지 임대차가 있었는데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라고 할 때 지상에 건물을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해서 지상에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을 등기해버렸습니다. 이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의 효력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건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거나 등기가 후패되면 대항력도 같이 소멸하는 좀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또 특별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민사특별법에 의해서도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차권을 조금 강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차권의 강화다라고 하는 거 오른쪽 페이지의 강화의 내용은 부동산 임차권 강화의 내용으로 대항력의 강화, 임차권 침해에 대한 배제, 임차권 처분, 임차권의 존속 보장 등을 든다라고 하는데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임차권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도 가능하다. 임차권 등기 제도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섯 번째 줄이죠. 민법 제622조에 의하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그래요. 토지에 대한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자체도 등기할 수 있지만 이걸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 효력에 의해서 여기에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항력과 관련돼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있는데 그건 우리 뒤에 가면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이거는 등기도 없이 이 특별법에 등기도 없이 목적물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 이길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항력 강화고요.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제도가 있죠. 혹시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임대차였는데 토지를 제3자 병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용 수익을 방해받고 있다. 그러면 요 임차인이 아마 태도가 이럴 겁니다. 요 임차인은 혹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하지 않았어도 대항력이 있는 경우예요. 또 대항력이 혹시 없는 경우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 요거는 목적물을 점유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거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 목적물 점유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에 기초해서 여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대항력이라고 해야 되죠.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임대차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을은 병에게 이 대항력을 주장해서 내 임대차를 네가 왜 침해하느냐라고 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면 점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항력도 없고 점유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원래는 임대인인 갑이 목적물 뺏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그걸 하지 않으면 임대인을 대위해서 또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3자에 의해서 임차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임차권 자체에 대해서는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면 임차인은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었으면 그 점유권을 행사해서 방해 배제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차권 처분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임차권 채권이잖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도 및 전대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원래 처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속기간 보장과 관련돼서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은 건물에만 있어요. 건물에만 있고 토지에는 없습니다. 최장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
단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는 임대차의 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주택임대차에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혹시 임대차 존속기간과 관련된 게 나오면 아마 민법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올 겁니다. 오늘 공부하겠죠. 자, 임대차 성립은 쌍무계약이고 낙성계약입니다. 쌍방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임대차 목적물은요, 토지도 가능하고 부동산도 가능하고 동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법률행위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임대차라고 하는 거, 임대차 계약은 채권행위거든요. 채권행위는 즉 타인의 물건의 매매 유효라고 했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행위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의 임대차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의 물건의 임대차도 가능한데, 세 번째 줄에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가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착오를 주장해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뭐 저 문제도 뭐 맞는 것은, 그래서 타인 물건도 임대할 수 있다 그래요. 타인 물건 매매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존속기간입니다. 기간 약정하게 되면 그 기간 내로 정하면 되는 거고, 기간 약정이 없었다 그러면 기간 뭐 최장기 최단기 제한 전혀 없어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단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에서는 특별히 임대차를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최단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채권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임대차겠죠. 임차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자의 원칙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의 연장이다. 이 기간의 연장도 합의에 의한 갱신도 있고요, 법정 갱신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임대차 기간은 약정을 해도 되고 약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정을 해도 되고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대차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이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갱신도 가능합니다. 이 갱신도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수도 있고 법정 갱신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합의에 의해서 갱신한다 그럼 그 기간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법정 갱신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데, 묵시의 갱신이다라고 해서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일이 이날인데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을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임대인 갑은 상당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간 만료된과 동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 갱신 제도다. 그래서 갱신은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임대차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임대차 존속기간 갱신할 수도 있다. 단기 임대차도 있는데, 단기 임대차는 처분권 없는 자가 임대차 할 때 단기 임대차 기간은 그다지 길게 주지 않습니다. 토지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5년, 그 다음에 뭐 건물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렇게 해서 단기 임대차인데, 이것도 갱신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갱신할 수 있다만 하시면 되고요.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다. 이건 이제 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하나가 옮겨옵니다. 토지 임대차의 갱신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인 을이 목적물, 토지를 임대차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예, 만료가 됐는데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죠. 이런 경우에 임차인 을은 임대인에게 계약에 갱신을 청구하죠. 갱신 청구하면 임대인 갑은 이에 대해서
갱신을 해주면 되는데 혹시 거절하게 되면 그때 임차인 을이 임대인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 지상권 283조에서 봤습니다. 283조 지상권에서 그대로 봤죠. 자, 283조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준용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임대차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죠. 여기도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있잖아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요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양 당사자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라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그다음에 이게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라고 통고하게 되면 6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네가 갱신 요구해도 나는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까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이 지나면 바로 그냥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 B에 있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은 지금 나오는데 법정 갱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이 전 임대차에 혹시 보증금이 교부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차임은 지급을 담보하게 해서 담보가 제공될 수도 있어요. 이때 보증금을 임차인 을이 제공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요. 담보도 임차인 을이 제공했을 수도 있고 제3자 뭐 형이나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공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합니다.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이 보증금 특유의 효력으로 인해서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양 당사자 언제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임대차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605니까 동산의 경우에 5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임대차 효력입니다.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임대인은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기로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까지 제공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 목적물이 고장이 났다든지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거 전부 보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임대인은 사용 수익 제공에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용 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목적물 수선의 수선 의무도 있어요. 이 목적물을 수선할 의무는 의무면서 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니까 임대인은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지는데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그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임대차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즉 수선하기 위해서 사용수익을 약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필요한 행위하는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보존 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생겼고 그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의 임대인의 유지 수선 의무는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유지 수선 의무는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줘야 된다.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원래 임대차 과정에서 소모품비 정도 같이 아무런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뭐 전구라든지 손잡이 고장 이런 것들까지 임대인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전구가 깨졌다든지 손잡이 고장 이런 것들은 전부 임차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해 보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임대차 목적물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할 정도까지 됐을 때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세 번째 줄 임차인이 별 비용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는 임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임차인이 한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 과정에서 마모 상태가 생겨서 그 마모를 회복하는 정도는 임차인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면제 특약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면은요.
임대인 아주머니고 임차인이 새댁이다라고 하면 임대인 아주머니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웬만한 건 좀 고치면서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임차인 그 새댁이 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유지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면제 특약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이를 면제하거나 임대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특약으로 수선 의무를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적인 파손 정도 소규모 수선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파손 즉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에 의해서 생긴 거라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웬만한 건 고치면서 삽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웬만한 수선만 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 판례 태도가 그런 겁니다. 대규모 수선은 웬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의무예요. 방해 제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겼냐?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럼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용 수익의 방해물을 임대인이 제거를 해줘야 임차인이 사용 수익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담보 책임진다 그래요. 여기서 나올 건 아닌데 그냥 들어만 두십니다. 혹시 이거 100평에 월 차임 100만 원씩으로 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100평이 아니라 85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평당 만 원씩 해서 100평에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실제 85평밖에 안 된다. 그럼 임차인이 85평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지만 85평 가지고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1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차임을 감액할 겁니다. 이게 이제 담보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와 관련된 규정이 준용이 돼서 임대인은 임대물의 하자가 있거나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유상계약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매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아까 100평이 아니고 85평이었다. 그럼 대금 감액도 가능하다. 만약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죠. 매매에서 봐왔던 내용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인데 이게 이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 말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 이게 임대차에서는 시험 대상인 거예요. 임대인의 권리가 임차인의 의무고 임대인의 의무가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데도 임차인을 위주로 이제 시험에 내는 거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이 있는데 그 임차인은 목적물 사용수익권 얘기하는 거죠. 그 사용수익의 범위는 어떻게 볼 것이냐. 목적물 성질에 따라서 사용수익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상가건물 같은 경우 이게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다라고 하면 그 용도는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학원은 강의실 목적으로 학원 목적으로 임대차 있을 텐데 여기다가 무슨 뭐 음식점을 만든다든지 그런 임대차 계약으로 정한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용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 성질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한다. 그러니까 아파트에다가 비밀 룸사람 같은 거 이렇게 차려놓고 이러면 임대인이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거죠. 그건 특별히 정하지 않았어도 예,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이 있는 겁니다. 임차권의 대항력이다라고 하는데 임차권의 대항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 갖추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민법상 임대차 등기할 수 있고요.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차지권의 대항력,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고, 574페이지에 보면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이제 있는데, 민법 제626조예요. 626조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까지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 근데 사용수익하는 과정에 혹시 비가 샌다 이게. 비가 새면 요거 비가 새는 거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가 셉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임대인이 불이 났게 눈썹 휘날리면서 뛰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텐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가 세서 불편합니다 라고 하면 임대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왜 새? 이렇게 얘기하죠. 뭘 왜 새겠습니까? 때 됐으니까 새겠지.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빨리 안 옵니다. 안 오니까 불편한 임차인이 먼저 비용 들여서 수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거는 누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냐, 누가 수리해야 되는 금전이냐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되는 금전인데 임차인이 먼저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요비라고 하는 건 목적물 보존에 지출된 비용, 사용 수익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뭐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 원래 임대인이 지출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종료 시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출액 전액을 청구하는 거고요.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지출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가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즉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회복자인 임대인 선택에 따라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입니다. 이 제척기간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요. 그래서 요게 626조의 비용상환 청구하고, 우리 앞에서 보면은 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가 있어요. 203조, 이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나오는데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상환 청구인데, 이건 내용이 달라요.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임대차에서 얘기를 하면서 626조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203조를 들먹이면서 시험에 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고, 이건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세 번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30회가 아니라 29회 시험에도 이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203조가 아니라 626조다. 626조. 임차같이 이렇게 보이죠? 안 보이나요? 그랬던 626조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 임차인은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에 나오고 있죠.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유치권을 갖는다. 그런데 유치권의 경우에는 그 피담보 채권은 적법한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된다라고 했는데, 임대차가 끝나서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도중에 지출한 비용이다. 이거는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설명이 추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이거 앞에서 다 다뤘던 거잖아요, 지금요.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은 요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상물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여기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이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방법 하나 하고, 이건 지상권에 관한 283조가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고, 임대차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여기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있었죠. 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토지 임대차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건물 임대차에서는 자, 임대인이 갑이고, 여기다가 너무 밑에 썼나요? 목적물에 임차인이 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임차인이 을이고 임대인이 갑이라고 할 때 갖다 붙인 이 부속물이 임대인이 갖다 붙였어요. 임차인이 갖다 붙였어요. 갖다 붙인 건 임차인이 갖다 붙였는데, 갖다 붙였을 때 이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갖다 붙였다든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이런 부속물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거 네가 다시 사라 라고 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건물의 임대차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잘 인정이 되셔, 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설명이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식목 채움 목적으로 한 모순이 임대차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됐어야 된다. 기간이 만료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거절할 때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643조가 아니라 283조에 있는 내용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43조에는 283조 규정에 의거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83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때 그 지상 건물은요, 이거는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이거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해지하면 6월 있다 소멸한다고 얘기했죠. 예, 해지 통고하는 경우에도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지 통고가 있으면 6월 후에 바로 예, 매수 청구권까지 바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같이 정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기간 만료로 종료됐을 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건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있었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 물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시킨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여기 갖다 붙인 물건 임차인이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 붙인 물건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게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이 없는 걸로 한번 나눠볼게요. 독립성이 있으면 이거를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성이 없으면 이걸 부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속물의 경우에는 금방 여기서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같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이익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부합물 같으면 여기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붙어서 하나의 물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가치 증가가 현존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했다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물건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효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물건들은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 물건은 상태가 임차인 을이 개인적인 어떤 영업 목적이라든지 개인적인 취향 만족을 위해서 갖다 붙인 것 같으면 지가 뛰어가야 돼요. 이게 임대인이 동의를 가서 받아서 갖다 붙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개인적인 영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간판을 갖다 붙였다 아니면 이런 건물 임대차에서 여기서 삼계탕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칸막이 방을 들이고 보일러 설치했다 이건 지 영업 목적을 위해서 한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방시설 설치했다 이것들은 다 지 영업 목적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야, 임차인의 의무죠. 자, 임차인의 권리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임대차는 매매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임차인의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 가지고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임차인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차임 지급 의무죠.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물건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해서 특별 약정이 없으면 동산 우리 들고 다니는 물건들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이 건물 우리 보통 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현재 주고 있는 게 뭐 월말에 주고 있잖아요. 매월말에 이렇게 주고요. 기타 토지죠. 임야 같은 경우는 매년이에요. 그런데 혹시 농작물과 같이 수확기가 있는 것들은 수확 후 즉시 준다라고 하는 게 임대차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차임의 증감 청구권 이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전부고 또는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다. 최초에 100평 임대차 있는데 그중에서 15평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생겼다. 그런 감소한 비율에 따라서 차임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임대인은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해서 임대차 차임을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데 그 법정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 건 법정질권하고 법정저당권인데 자 그거는 심각하게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토지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라고 할 때 임차인이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과정에서 차임을 줘야 되는데 차임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차임을 2년 이상 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최종 2년분의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요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해버립니다. 압류했다는 얘기는 경매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강제 경매인데도 불구하고 2년분 차이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법정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B에 있는 거예요. B에 토지 임대인이 그러고요. 그 A하고 C에 있는 거는요. 이건 법정 질권의 문제가 되는데 토지 임대차와 건물 임대차에서 다 나와요. 자, 토지 임대차가 있었고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라고 할 때 을이 건물을 지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토지의 과실이나 기타 동산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임대차와 관련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대요. 그러면 임대인이 이거 압류해서 경매 실행하는데 압류해서 경매 실행하게 되면 이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질권이 돼야 되죠.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질권이 돼야 되는 거고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 임대차 여기 부속물들 똑같은 차원에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타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압류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ABC는 그냥 들은 걸로 끝냅니다. 법정 질권하고 법정 저당권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차임 연체와 계약이 해지인데 차임을 2기 이상의 차임을 그래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차임이 연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연체액이 2기 이상의 2기입니다. 2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의 해지로 인해서 임대차는 바로 종료가 되는데 여기서 2기 연체라고 하는 건 연체된 합계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연속해서 두 번 빌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그 밖에 공작물 등의 임차인이 두 번째 줄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여기서 2기 차임액에 달한다는 얘기는 한 기의 차임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연체액의 합계액이 200만 원이 되면 그게 2기 차임액에 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두 번 빌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50만 원씩 네 번 빌려도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2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혹시 말이죠. 여기 토지 임대차에 있었는데 이 토지 임대차에 차임을 안 내긴 안 냈어요. 안 냈는데 요 토지 임대차에 있고 지상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을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병에게 저당권도 또 설정해 줬대요. 근데 토지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건물은 철거돼야 되고 건물이 철거되면 저당권은 또 소멸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저당권자 등에도 또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 회수해 나가라 라고 하는 그 기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B에 보시면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때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 보관하고 있다가 목적물을 원상회복 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무단양도 무단전대는 금지가 됩니다. 무단양도 무단전대 금지야. 그래서 양도전대가 금지가 되고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다. 거기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는 혹시 이렇게 생긴 건물을 A하고 B가 와서 갑에게 우리에게 임대차해 주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임대인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자기가 나눠서 임대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체 이게 차임이 200만 원인데 나눠서 임대차해서 네가 100만 원 내라 네가 100만 원 내라 라고 하면 갑은 A에게 100만 원 B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A는 사업이 잘 돼서 100만 원 잘 내는데 B는 사업이 잘 안 돼서 100만 원 못 낸다 그러면 얘한테 100만 원 다 못 받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렇게 임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와가지고 임대차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임대차하고 알아서 나눠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월 차임은 200만 원만 나에게 가져와라. 근데 지네끼리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나눠서 평상시에 100만 원씩 나눠서 내자라고 지네끼리 합의했답니다. 합의했는데 얘는 사업이 잘 돼서 100만 원 잘 주지만 얘가 100만 원 못 준다. 그럼 갑은 A한테도 야 네가 200만 원 다 주고 얘한테 받든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직접 나눠줬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임대차했고 지네끼리 나눠서 썼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임차인은 공동으로 임대차와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돈을 못 번다 그러면 A라도 혼자 200만 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잘라줬느냐 갑이 빌려준 걸 지네끼리 잘라서 쓰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다라고 하고요. 자,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는 계속하겠습니다.